5, 4, 3, 2, 1. 숙보. 돈은 없어도 인증샷은 올린다. 골프. 명품. 오마카세. 해외여행 인증샷 찍다가. 지갑 텅텅. 안녕하세요. 2024년 3월 25일 월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제시의 줌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돈은 없어도 인증샷은 올린다. 골프, 명품, 오마카세, 해외여행 인증샷 찍다가 지갑 텅텅이었습니다. 뭐 저는 요즘 SNS를 제대로 안 하고 있는데 보면 이제 여행 다니는 것들, 또 골프 치는 모습, 또 비싼 오마카세, 또 명품, 뭐 금빙수, 파인다이닝, 호캉스 이런 즐거운 모습들이 많이 올라오죠. 이제 쭉 보다 보면 남들 돈 쓰는 모습 보면서 부럽다는 생각도 들고 아 이런 데도 있었구나 라는 생각도 들고 하지만 또 정작 그런 사진을 올리는 사람들 중에는 마냥 행복하게 올리는 건 아닌 분들도 있답니다. 이제 워낙 고가의 행위들이니까요. 젊은 세대의 이런 소비 트렌드를 보고 미디어에서는 허세 인플레이션이란 말도 쓰는데요. 허세 트렌드. 근데 이제 뭐 계획 없이 돈 쓰다가 마이너스가 될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 이런 말이죠. 예. 근데 이제 알고 보면 진짜 허세가 아닐 수도 있고요. 무조건 돈을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계획적으로 개인에게 맞는 소비를 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뭐 배고픈 자린고비가 될 것이냐, 하이엔드 소금쟁이가 될 것이냐. 아무튼 지금 사과 하나에 만 원씩 하는 한 알에 만 원씩 예, 엄청난 고물값이 되고 인플레이션이 대단하고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좀 위태위태한 느낌이 들잖아요. 요즘 뭐 땡튜브로 경제 관련 소식들을 보기만 해도 그러니까 알아서 잘 갓생을 사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막 나가는 용안상담소 하는 날이고요. 갑자기 느닷없이 성형수술을 하고 나타난 잘못된 남자 롱맨 개그맨 정영국 씨가 옵니다. 쌍꺼풀 수술을 대체 왜 했는지 자세한 이야기를 잠시 후에 나눠보겠습니다. 정영국 씨에게 현실 상담 받고 싶은 분들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또는 월요일 게시판에 고민사연 남겨주세요. 보면서 듣고 싶은 분들 고릴라 보는 라디오나 카카오TV에 배성재 검색하고 오시면 되고요. 유튜브 에러 채널에서도 생중계가 되니까 편한 걸로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본 코너 전에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 선언이 있습니다. 일상 문자도 편하게 보내주세요.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자 채팅창에 용국이 형도 배텐 2.0에 맞춰서 2기 정용국을 지금 스스로 만들고 온 것이다. 그래서 쌍수를 한 것이다 라는 현상 분석이 있습니다. 얼굴 변신하고 2기로 셀프 얼굴 개편을 했어요.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8006님 여긴 어떤 곳인가요? 눈길 한번 안 줬는데 잠시 눈 감고 있는 사이에 흘러나온 성재님 목소리에 이 방송 뭐지? 호기심이 생겨서 듣게 됐네요. 어머 이 방송 재밌네요. 와, 잘 오셨습니다.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한 라디오입니다. 세상에 많은 라디오 방송이 있으니까요. 예, 배텐 같은 라디오도 하나쯤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잘못 오셨어요 라고 하신 분 있고 예, 누나 빨리 도망가라고 하신 분 있고 이곳을 떠나서 다시 돌아오지 말라고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라디오계의 음지다. 왜 음지야? 예. 험지 정도로 해주세요. 예. 예주님 배디 저 오늘 학교 시험 100점 맞았어요. 성공한 배텐 키즈 칭찬해 주세요. 축하드립니다. 100점? 100점이 만점인 학교는 초등학교인가요? 아니면 더 어린가요? 자 이렇게 엘리트들 공부 잘한 학생들 두뇌가 좋은 학생들이 유스들이 배턴에 쑥쑥 크고 있습니다. 굉장히 두뇌 개발에 좋은 라디오예요. 예, 400점 만점에 100점 아니냐? 수능인가? 아니죠? 2619님 배영도 빵 좋아하시나요? 전 요즘 갑자기 빵에 빠져서 하루에 적어도 한 개는 먹고 많이 먹을 때는 다섯 개까지도 먹습니다. 배디가 추천하는 빵 있을까요? 저는 뭐 다이어트를 하는 기간이든 아니든 빵 종류는 그냥 가장 어떤 건강한 형태라고 해야 되나요? 그 곡물이 엄청 많은 예 통밀 구수함이 거의 극치의 예 그런 빵을 좋아합니다. 원래 예 그런 빵을 엄청 많이 먹어요. 예
호밀빵, 곡물빵 이런 거. 약간 저는 흰빵이 좀 맛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 뭘 발라야 맛있고 그냥 마구 이렇게 뜯어 먹어도 맛있는 그런 통밀 그리고 막 곡물 박혀 있는 것들. 모카빵, 어우 너무 좋죠. 맘모스빵, 크, 최고죠. 예, 아무튼 그런 덩어리빵을 좋아합니다. 자, 4020님, 흑 벚꽃 보러 부산 왔는데 꽃 구경은커녕 비바람 때문에 재난 영화 찍고 올라오는 길이에요. 옷 다 젖고 난리 이렇게 힘든 여행은 또 처음입니다. 당분간 집콕할 거예요. 어우, 벚꽃 보러 부산까지 가셨군요. 근데 지금 그쪽도 비가 좀 많이 왔나요? 고생하셨습니다. 예, 지금도 비가 오고 있는데 길 조심하시고 바람도 좀 많이 불었죠. 근데 이제 원래 벚꽃 필 때쯤에 보통 비나 이런 것들이 꼭 같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긴 하는데 그래도 뭐 그렇게 막 운 나쁜 건 아니니까 너무 이렇게 속상해하지 마시고 배텐 들으면서 힐링하시기 바랍니다. 프리선언이었습니다. 방송에서 소개할 근황이 없어서 쌍꺼풀 수술을 하고 나타난 남자 롱맨 개그맨 정용욱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쌍꺼풀 있는 남자 롱맨 정용욱입니다. 아 정말 저희가 그 줌을 좀 땡겼더니 다들 너무 부담스럽다고 예. 세게 웃으면 안 됩니다. 제발 줌이 하지 마라. 멀리서 보고 싶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 하지만 말은 이렇게 하지만 쌍수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이후에 네. 엄청 궁금했어요. 나름 뭐 잘 된 것 같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도 뭐랄까 잘 된 것 같거든요. 청자식도 한번 해야겠는데. 저요? 웃으면 안 됩니다. 웃으면 안 됩니다. 실밥이 예. 터집니다. 네. 아 실밥 있어요? 이제 4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예예. 붓기가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나름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뭐 살면서 남자가 성형을 할 일도 있구나 네,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 뭐 쌍수는 성형이라고 하지도 않죠. 아 근데 이게 예.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한쪽 눈이 쌍꺼풀이 생겨가지고 네. 나이가 들어가지고 흉하더라고요. 아 한쪽만? 예. 네. 언밸런스하니까? 네, 가뜩이나 잘못됐는데 더 잘못돼 보이더라고. 그래서 이제 가서 선생님 상담받고 바로 결정해서 했죠. 채팅창에 형 카메라 좀 바라보지 말라고. 땅 보고 있을까요? 눈 좀 마주치지 말고 눈 감지도 말래요. 자꾸 깜빡일 때마다 자국 보인다고. 야 이게 예. 일주일 동안인가 물이 닿으면 안 된대요. 그래서 지금 잘못된 느낌으로 물티슈로 세수하고 있습니다. 예. 채팅창에 잘 됐는데 왜 더 흉하지라고 하신 분 있고. 웃지 마시고. 네네. 예. 아 이런 느낌이구나.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한 거 맞냐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필리핀 자주 왔다 갔다 하는데. 네, 우리나라에서 조용히 딴 나라에서 하고 온 거 아니냐. 아닙니다. 몇 회수 주고 했냐고 하신 분 있고. 오늘 좀 세네요. 예. 조심하겠습니다. 아니, 본인이 그렇게 가루를 만들더니. 아 오늘 많이 웃을 것 같은데 잘못된 눈이 많이 생깁니다. 채팅창에 오늘 저거 터뜨린 게 목표다. 신났다 신났어. 진짜 잘못되는 거는 방송에서 터지는 거죠. 그렇죠. 예. 아 눈에 힘을 안 줘야 되는데 힘이 들어가네요 이게. 네. 자 SNS에 사진을 네. 올리고 왜 샵 배텐에서 공개 예정이라고. 아 공개할 데가 없기 때문에. 배텐에서 최초 공개. 예. 이거 우리 해정 작가가 캡처해 준 것 같은데 예. 좋아요도 안 눌렀네요. 네. 이 정도야 우리가. 저희 안 누르면 띡 올렸네 그냥. 얼마나 진짜 정성이 있냐. 서로서로 좋아요 같은 거 안 누릅니다. 그렇죠. 가족끼리는. 비어있네요. 예. 네. 자 연예인 DC 받았어요? 50% 받았습니다. 연예인인지 그 의사 선생님이 어떻게 알았어요? 아 제가 썼어요. 아 직업란에 자영업자로 쓰려다가 예. 개그맨이라고 썼습니다. 아 그랬더니 흠칫하면서 살짝 이제 어디 나오시다가 배텐이라고 얘기했어요. 얘기했고 뭘 하세요? 보이는 라디오라고 얘기했고 배텐이라 그러면 모를 수도 있거든요. 제가 항상 치는 멘트가 있습니다. 배성재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네네. 배텐이라고 얘기합니다. 뭐라 그러시나요? 보이는 라디오인가요? 제가 거기서 이제 홍보 많이 하겠습니다. 예, 예. 이렇게 하고 이제 잘못되면 거기서 이제 뭐 뭐라고 얘기할 거고 잘 되면 이제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퐁퐁퐁도 한번 찍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네, 조심해야 됩니다. 자 어쨌든 본인은 만족하시는 것 같고 저는 아까 화제 만발이기 때문에 유지혜 씨, 정예인 씨도 지나가면서 정용국 씨의 눈을 잔뜩 확인하고 갔는데 지혜 느낌으로는 오빠 잘 된 것 같아요 했는데 살짝 되게 잘 됐다고 했어요. 느낌은 뭔가 얘기를 아직 안 한 듯한 느낌 하나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걸그룹들은 기본적으로 나쁜 말을 잘 안 하려는 그쵸, 응어리 밑에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있죠. 네. 네. 완전히 까봐야 합니다. 예인이는 아예 말을 안 했습니다. 그거는 잘못됐다는 거죠. 일단은 뭐 그랬다는 거. 예. 나중에 이제 곱창 쪽에서 만나면 아마 속마음 얘기할 거고요. 그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정예인 씨가 정용욱 씨는 얼굴로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닌데라고 한 거 보셨어요? 얼굴로 먹고 사는 오빠가 아닌데 왜 하셨어요? 라고 하셨거든요. 한쪽 눈이 쌍꺼풀이 생겼다니까요. 그래서 했다니까 밸런스 맞추려고. 예예. 예. 네. 자 2312님 요즘 필리핀을 자주 나가시는 것 같은데 영어는 어느 정도 하시나요? 아 영어요? 영어는 이제 뭐 땡큐 땡큐맘 땡큐쌀
하마치 아, 이 정도. 그 정도로. 제 같이 가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이제 원어민 발음이라서 영어를 굉장히 잘하는데 옆에는 아예 단어만 얘기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필리핀은 이쪽 말을 더 잘 알아들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는 따갈로그랑 영어를 같이 쓰는데 그렇죠. 예, 그래서 단어만 얘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저는 땡큐를 제일 많이 씁니다. 땡큐 썰. 그렇군요. 땡큐 마. 예. 2887님 이번에 고3이 된 학생입니다. 에이. 1, 2학년 때 공부를 안 했더니 요즘 너무 힘듭니다. 정영국 아저씨 일침 듣고 힘내서 공부하고 싶습니다. 네. 늦었지. 기술 배워야지. 이게 저도 1학 때 2학 때 공부를 안 했고 아, 그래서 3학년까지 안 했거든요. 네. 잘못된 인상이 시작됐습니다. 솔직히 1, 2학년 안 하면 3학년 때 뭔가 해보고 싶은데 저도 이분처럼 굉장히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공부 안 한다고 또 잘못되는 건 아니죠. 잘 되지도 않아요. 네. 오, 눈 아파. 웃지 마시고. 일단 수능을 잘 보는 게 목적이니까 지금 바짝 땡기셔가지고 네. 네, 인생 올인한다 생각하시고 뭐라도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니까요. 네. 재수 대 쌍수의 맞대결이었습니다. 정할 거 없으면 쌍수하고. 네. 네. 자,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는 여러분의 고민을 받고 있습니다. 고민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무료인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로 보내시거나 월요일 게시판에 고민 사연 올려주세요. 소개된 모든 분들께는 선물로 관절 건강 기능식품을 드립니다. 자,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1일 1연애 사연을 소개하는 코너 속의 코너부터 갑니다. 정영국의 연애학 개론. 9143님 여자분입니다. 제 남친은 얼마나 소식하는지 데이트 때마다 저는 배고파 죽겠어요. 늘 메뉴 하나 시켜서 둘이 나눠 먹자라고 하는데 식성도 너무 다른데 먹는 양도 달라서 헤어져야 하나 고민이 됩니다. 이것도 이별 사유가 되는 거죠. 먹는 것 때문에 예. 이별을 할 수도 있나. 이거 말고 다른 사연으로 갈까요? 예. 재미가 없네요. 이거는 예, 생각해 보니까 그냥 먹으면 되는 거니까. 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예. 아, 이거를 핑계로 잡아서 이제 이별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네. 아니, 먹은 것 때문에 누가 이혼해? 성의가 너무 이혼해. 없는데. 누가 이별해? 그 정도로 네. 성의 없게 하라고 한 건 아닌데. 네네. 그럼 네. 이 사연으로 가겠습니다. 6812님 남자분입니다. 네네. 여친이 자주 본인 사진 찍어달라고 하는데 제가 사진을 진짜 못 찍어요. 엄청 잔소리 듣거든요. 나름 수평 맞추고 구도도 노력해서 잡는데 결과물이 별로입니다. 이런 고민 가진 남성분들 많을 것 같은데 장기 연애 중인 용국 형님은 사진 잘 찍으시나요? 아... 일단은 제 여친은 SNS 계정 자체가 없습니다. 너무 편하죠. 사진 찍어달라는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진짜 없을까요? 네, 없어요. 그래서 저도 사진을 거의 안 찍어봤고 지금 한 18년 동안 사진 찍은 게 100장도 안 될걸요. 진짜로. 그럼 사귀는 어떤 코어가 뭐예요? 전화? 안부? 아. 이 정도죠. 근데 보통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요즘 남자친구들이 여자친구 사진을 너무 많이 찍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기억을 좀 더듬어서 올라가 보면 예. 30년 전에도 아버지들이 항상 찍었습니다. 남산을 가든 어린이 대공원을 가든 항상 엉덩이가 뒤로 빠져가지고 예. 엄마가 꽃밭에 있고 그쵸. 그걸 아버지가 찍었죠. 그리고 그때도 현상했을 때 아이 뭐야라는 말을 들었었습니다. 그쵸. 찍는 당시에는 그때는 괜찮았지만 예. 현상할 때 더 욕먹죠. 그쵸. 돈 드니까. 그때 무슨 필터가 있었어 뭐가 있었어 예. 찍었는데 이제 요즘에는 남자친구분들이 이런 걸 많이 겪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지만 제가 이제 같이 그 땡튜브하는 레이싱 모델한테 얘기를 들어봤더니 기본적으로 일단 한쪽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다리가 길게 나오게 하려면 다리가 안 길잖아 사람이. 그거는 길게 뽑으라 사람이는 뭐예요? 다리가 안 길잖아 사람이는 뭐 아니 뭐 어지간하면 길지 않다. 예. 그렇죠. 네. 엄청 다리가 길고 모델인 사람들은 아주 극히 드물죠. 힘들어요. 8등신도 거의 없거든요. 솔직히. 11등신을 만들어 놓잖아. 밑에다 찍으니까 이렇게. 그쵸, 땡스타에 있는 사람들은 다 불가사의하게 다리가 길죠. 그렇죠. 말도 비율이 너무 완벽하죠. 얼굴도 솔직히 주먹만 하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또 이제 필터가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완전 딴 사람 나오는 건데 네. 솔직히 예쁘지도 않아. 네, 그냥 자기 본인, 마음에 들게 찍어달라는 얘기야. 본인 눈 찝고 와서 네. 온갖 사람들의 필터에 다 욕하고 있는데 지금. 아 진짜 이 필터는 잘못된 게 많습니다. 제가 지켜본 결과 여자분들이 선호하는 사진의 얼굴과 남자분들이 선호하는 사진의 얼굴은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게 사실 네. 어렵죠. 사실 비율은 어느 정도 배우면 되는데. 그렇죠. 예. 필터를 씌워놓으면 약간 옛날 만화 위제트라고 있어요. 얼굴 약간 잘못된. 그런 느낌으로 막 해놨더라고요. 예. 그런 거를 좋아하긴 하는 것 같은데 그럼 우리는 그렇게 찍어줘야 된단 말이죠. 네. 아 여기서 일단은 뒷모습 많이 찍으십시오. 진짜로
뒷모습을 많이 찍어야 돼. 예. 그래야 욕을 덜 먹고 여자친구랑 어차피 살면서 아니 앞으로 이제 만나면서 이런 걸 할 거면은 팁을 하나 드리자면 선글라스 하나 씌우세요. 오. 그러면은 사진이 100장 중에 90장 잘 나옵니다. 오. 어 이제 눈이 많이 가려지거든. 네네. 잘못된 게 좀 많이 가려져요. 나중에 갑자기 나왔을 때 모자 쓰고 마스크 쓰고 찍잖아요. 너무 이뻐. 많이 가려질수록 이쁜 여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려라. 네, 가리고 일단 무조건 밑에서 찍고 한 20장 정도 찍어주시면 그 중에서 이제 잘 나왔다기보다도 자기 마음에 드는 사진을 고를 겁니다. 어허.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약간 마기꾼 느낌으로. 그렇죠. 앞으로 뒤태 그죠? 네. 뒤태를 많이 찍어야 돼. 뒤태를. 앞으로 뒤태. 네. 그리고 이제 뭐 길게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가끔 이제 뚱뚱하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거는 얘기 한마디 해야 되고. 네. 자 어쨌든 근데 여자분들은 어쨌든 그 여러 장 찍는 건 그리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마치 이제 연예인 그 기자회견처럼 네. 차차차차차차 여러 개 찍는 건 또 그렇게까지 싫어하지는 않기 때문에 좋아하죠 또. 최대한 각도를 여기저기로 해가지고 여러 개 찍으면 하나는 남는다. 어, 그렇죠. 예. 그 중에서 하나 정도밖에 안 남고 사람이 많은 곳에서 갑자기 사진을 찍어달라 그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자 입장에서 아 갑자기 또 여기서 무릎을 또 꿇어야 되나? 본인이 꿇기 시작하면 이제 주변에 하나둘씩 꿇습니다. 다 눈치 보고 있는 거야. 그렇죠. 가까이서 찍다가. 그렇죠. 그러니까 어차피 욕먹는 거 아니니까요. 그냥 막 찍어주십시오. 그게 낫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분께 정영욱 씨의 연애 지침 한마디를 들려드립니다. 정영욱의 연애학 개론. 사진 찍는 거 좋죠. 아 못생긴 거는 기술도 안. 아, 실밥이 계속 팽팽해지고 있어요. 어, 네. 자 네. 신화의 와일드 아이즈 듣고 돌아옵니다. 배성재 텐 2부가 시작됐습니다. 잘못된 네. 남자 정용국 씨와 함께 고민 상담 코너 막 나가는 용안 상담소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채팅창은 계속 하루 종일 쌍수로 화제입니다. 예, 정용국 씨가 뭔가 변화를 가져온 경우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8년 동안. 자, 이기에 맞춰서 예. 얼굴 튜닝 한번 했습니다. 로맨스 만화 여주의 눈이라고 하신 분 있고. 어, 이건 좋은 얘기네요. 네. 그래요. 연예인들 닮았다는 얘기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그 연예인들의 팬들이 무서워서 못 읽겠어요. 네, 저도 그냥 눈으로만 봤습니다.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예, 예. 네. 만화 캐릭터로 얘기해 주세요. 네. 카메라 좀 쳐다보지 말라고 하신 분이 있고. 바닥 보고 있겠습니다. 예. 저보고도 2.0 가자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성재 씨 어울릴 것 같아요. 뭐요? 쌍수하면. 쌍수요? 네. 저는 어차피 눈이 너무 작아 점눈이잖아요, 약간. 아예 이제 위로 이렇게 보이는 살짝 진한 예. 쌍수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얘 두껍게. 네, 살짝. 해장 작가 엄청 웃겠다 그거 하면. 생각만 해도 싫다라고 하신 분 있고. 네. 몸무게로 개편하자라고 하신 분 있고. 네. 자, 아 근데 여자친구께서는 뭐라고 네. 반응을 하시던가요? 아, 일단 얘기를 했더니 찬성을 했고요. 예. 제일 중요한 거는 가격을 물어보고 제가 50% DC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130만 원 정도가 나왔는데 예, 예. 그 돈을 저한테 줬습니다. 어? 아 그러면 예. 내줬다. 그렇죠. DC 받은 걸 모르고 DC 받은 걸 알고 알고. 예. 그럼 아예 공짜로 받은 거네요? 아예 공짜로. 오, 여자친구가 쌍수를 해준 여친이에요? 예. 내가 이제 오빠한테 눈을 준 여자야 이렇게 돼가지고. 오. 저는 이제 그 돈으로 싹 잘 됐죠. 야, 아니 멜로 눈깔이 됐네 갑자기. 눈을 준 여자야. 너무 멋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덕분에 잘했습니다. 이야, 130만큼 사랑이라고 하실 분 있고. 네, 앞으로 좀 더 줄 수도 있어요. 네. 항상 잘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요. 채팅창에 멜로 눈깔 좀 자제 부탁드립니다. 네. 자, 이제 여러분의 고민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익명 하님, 성별 미상. 저희 오빠가 여자네요. 저희 오빠가 제 친구가 마음에 안 든다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소개 안 시켜줄 거니까 쓸데없는 부탁하지 말라고 딱 잘라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뒤에서 몰래 친구 SNS로 연락을 했더라고요. 친구가 이상한 놈이 자꾸 연락한다고 보여주던데 그게 오빠였습니다. 솔직하게 저희 오빠라고 말해도 될까요? 아니면 그냥 모른 척하고 뒤에서 오빠랑 싸울까요? 아, 이제 이 여자분께서 잠깐 착각을 하고 계시는 게 네네. 소개 안 시켜줄 거니까 쓸데없는 부탁하지 말라고 딱 잘라 거절을 했다. 아, 남자들은 딱 잘라 거절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예. 전혀 신경 안 씁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연인 사이에서 스킨십에서 그렇게 딱 잘라 거절을 해도 계속 이렇게 들이대거든요. 그거부터 시작해서 고백까지 이렇게 여자분들이 세게 얘기한다고 해도 우리는 데미지가 없습니다. 아예 없기 때문에 일상이죠. 예, 아예 귀퉁으로 들은 거야 그거는. 예. 신경도 안 쓰고 여자친구 이제 자기 여동생이 자기가 이것도 한 것도 거의 모르고 있어요. 예. 그리고 답장을 기다리고 있을 텐데 제 생각에는 아마 이미 친구가 차단시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한 놈이 자꾸 연락한다고 보여줬다는 건 이미 차단이 끝났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약간 좀 궁금증이 뭐냐면 여러 사람들이 대시를 좀 했으면 예. 이렇게 얘기를 안 했을 텐데 이 친구분도 그렇게 많이 대시하는 얼굴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예. 이 오빠가 딱 걸린 거죠. 아. 근데 이 친구한테 우리 오빠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다 마찬가지겠지만 이 친구랑 가족이 엮이면 예예.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원치 않으면 오빠라고 얘기하면 더 칼차단입니다. 그 누가 좋아하겠어. 그렇죠. 네네. 어쩔 수 없죠. 뭐. 근데 왜 이 친구한테 보여줬을까요? 친구가 이상한 놈이 자꾸 연락한다고 보여준다. 모든 일을 비주얼 고주얼 얘기하는 건 알 텐데 왠지 이거 아닐까요? 너랑 닮은 사람. 아니 이거 같아. 요즘에 웃을 일 없지. 한번 웃어라. 이렇게 생긴 애도 있어. 아, 나한테 DM이었더라고. 예. 차단. 그러니까 앞에서 바로 차단시켜야 되는데. 보여주려고? 네, 보여주려고. 너랑 닮은 애 차단. 한번 웃자? 이런 느낌으로 살짝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이벤트용이죠, 얼굴이. 너무 창피하면 얘기하지 마시고. 네. 근데 가만히 있어도 어차피 걸러집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예. 네네. 남매도 은근히 닮는 경우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때는 이제 아니라고 잡아떼야죠. 어쩔 수 없죠, 뭐. 미안하다고 얘기하든가. 예, 예. 네네. 네. 자, 어차피 차단 당할 거라서 신경 많이 안 쓰셔도 됩니다. 그렇죠. 네. 날 닮은 너라고 하신 분이니까. 머리 긴나. 너 남자 버전이다. 자, 이분께 용국이의 일침. 오빠라고 얘기하기가 좀 창피하면 이복 오빠. 아니, 내가 너무 엮여 있지 않으니까. 닮았는데. 네, 알겠습니다. 자, 6379님. 남자분입니다. 2년 동안 떨어져 살았던 아내가 본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저희 사이가 나쁜 건 아닌데 혼자 지내는 거에 익숙해졌더니 집에 누가 있는 게 불편합니다. 제대로 잘못된 것 같은데 어떡하죠? 이제 내가 나가야죠.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네. 정말 중요한 건 와이프분도 불편한 걸 느낄 겁니다. 자기만 그런 게 아니야. 기본적으로 남녀가 같이 살면 아무래도 여자가 남자를 좀 더 챙깁니다. 그렇죠. 그렇죠. 건강부터 시작해서 식사까지 챙기잖아요. 예. 그러면은 와이프가 왔을 때 할 일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나는 약간 뭐 느낌적으로 불편한 게 좀 생겼다 이럴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와이프는 일이 많아지는 거거든요. 아, 이거 담배 필 수도 있습니다, 진짜. 아. 이거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예. 네, 큰일 났죠. 집이 아주 넓어야 해라고 하신 분 있고. 네, 넓어도 남자가 사용하는 공간 한 두 평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많이 공간을 쓰지 않더라고요. 두 평 정도밖에 안 쓰는데도 챙겨주긴 해야 돼요. 네, 예. 잔소리 들으면서 해야 되는데 잠깐 행복했던 전성기가 있었고 이제 쇠락기로 접어드니까 다른 유부남들 보고 이제 좀 난 편안했구나라고 위로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년 동안 이 남자분은 어떻게 근데 왜 떨어져 있었을까요? 아마 이 직장에 관련된 문제가 아닐까요? 아니 돈을 많이 벌어서 다시 한번 나가라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아 와이프분 너무 싫을 것 같은데? 이미 가기 전부터 아 밥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이거 여러 가지 청소 아 스트레스 엄청 받을 것 같습니다. 네 참 기러기라고 하기에는 아내가 이제 떠나서 본집으로 돌아왔다라고 한 거 보니까 외국 갔다 온 건지. 네. 솔직히 또 안 돌아오는 것도 좀 이상하잖아. 그렇죠. 예, 2년 됐는데 안 예. 돌아옵니다. 이것도 이상한 거잖아요. 근데 돌아온 건데 본인이 잘못된 거니까 이건 100% 본인이 잘못된 거다. 받아들이고 살아야지 어떡합니까? 예. 군대 갔다 온 거 아니냐? 아, 학교 갔다 왔냐? 근데 확실히 아, 혼자 있는 게 편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럼요. 예, 어쩔 수 없죠, 이제. 제가 늘 얘기했지만 이제 컴퓨터도 정리 한 번씩 하시고 짱박아 놨던 거 다 버리시고 이제 하셔야 됩니다. 2년 동안 행복하셨겠죠? 너무 행복했죠. 중고 마켓 했던 거 거래내 다 지우고. 본인 뒷정리하기에 지금 시간이 모자랍니다. 네네. 빨리빨리 싹 다 지워야 됩니다. 예. 네. 자, 이분께 용국이의 일침. 여기서 잘못되면 나는 자연인이다 되는 겁니다. 산 가해지면 어떡해요. 네. 집은 베란다예요 이제. 그렇죠. 다행입니다. 날씨가 다행히 봄이라서. 네. 자, 또먹어님. 29년 지기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29년 동안 저에게 먼저 연락한 게 열 손가락에 꼽혀요. 항상 제가 먼저 연락하고 안부 묻고 만나자고 약속 잡는데 이 친구는 왜 저에게 먼저 연락하지 않는 걸까요?
그렇다고 절 싫어하진 않는 거 싫어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이 관계가 옳은 건지 용궁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잘못된 관계죠. 이제 이 친구가 29년 동안 연락을 안 했다. 거의 손에 꼽는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주 포괄적으로 얘기해서 난 너 안 궁금해거든요. 네네. 난 너가 안 궁금해 뭐라고 다니는지 그 정도의 난 인물이다. 나는 얘가 궁금한 거야. 예예. 얘가 좀 재밌다든가 뭐 만나는 사람이 다양하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의 만나는 사람보다 이쪽 일이 더 궁금하다 보니까 본인이 아쉬워서 연락을 한 거고 이 글 쓴 걸로만 미루어 봤을 때는 앞으로도 연락할 일이 자주 생길 것 같다. 아. 네. 아쉬운 사람이 손 내미는 거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친구는 본인이 내가 손절했다 그래도 손절했다고 전혀 신경을 안 쓸 것 같아요. 솔직히 상처를 받지. 나를 안 찾으니까.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친구만 나를 안 찾았는지 다 안 찾았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손절이라는 건 뭐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굳이 찾는 친구는 아니다라고 마음적으로 결심을 하셔야 좀 서운한 게 좀 없죠. 원래 이제 먼저 연락을 안 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많죠. 예, 그리고 네. 근데 이게 친구의 범주에서 벗어났다고 보진 않습니다. 예, 그냥 어차피 곧 볼 테니까. 그렇죠. 예, 주기적으로 이제 보는 건데 이제 누가 연락하느냐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 아니에요. 남자의 친구라는 얘기는 뭐 항상 얼굴 보는 일자리가 아닌 이상은 보통 거의 지인 같은 느낌도 좀 많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경조사 때는 좀 얼굴 보고 나이 들면서 다 결혼하고 보면 거의 이제 연락을 많이 못 하거든요.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본인 친구 없는 거에 신경 썼으면 좋겠습니다. 네. 돈을 빌리면 하루에 한 번씩 연락할 거다. 아, 이거는 이분을 안 빌려 보신 분입니다. 아, 그래요? 네. 한 달 정도. 내가 약속한 날짜까지는 전화가 안 옵니다. 그 다음부터 바로 오지. 하루에 세 번씩 옵니다. 전화 왜 안 받아? 어디야? 지금 날짜가 지난 것 같아. 뭐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돈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본인이 서운할 수 있겠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서운한 사람이 먼저 전화하는 게 맞다. 예. 네. 그런 거죠. 고평 친구들 쌍수 보려고 연락 오냐고 물어보시면 저도 뭐 친구를 연락하는 게 한 명 두 명밖에 없어요. 안부 문자 솔직히 물어보진 않지. 그렇죠. 예, 어차피 잘못 지내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렇죠. 자, 또먹원님께 용국이의 일침. 가장 중요한 하나 집어드리겠습니다. 절 싫어하는 것 같지는 않다는 얘기는 좋아하는 것도 아닙니다. 네. 섭섭하네요. 네. 쓸쓸해. 예. 자. 이계명님, 직장 동료가 탕비실에서 믹스커피를 몰래 한 주먹씩 집어갑니다. 너무 많이 빼가더라고요. 모른 척하고 말 안 했더니 이제 다른 회사 물품도 조금씩 가져갑니다. 이걸 어떻게 한소리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너무 세게 말하면 도둑 취급한다고 언짢아할 것 같긴 합니다. 아, 이거는 바로 일침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계명님께 용국이의 일침. 그만 가져가. 너 때문에 내가 못 가져가잖아. 네. 너 때문에 내가 못 가져가잖아. 그렇죠. 어느 정도 쌓여 있어야 네. 나도 조금씩 가져가는데 적당히 나도 갖고 가고 있었는데 내가 그걸 왜 받겠어. 나도 가져가는 사람이니까. 그렇죠. 근데 갑자기 너무 많이 줄어든 거야. 안 되는 거지. 위에서 이제 다 정리해야지. 나도 눈치를 보는데 지금 이게 기간이 있었고 세월이 있었는데 너는 오자마자 이렇게 갖고 가면 둘 다 털어먹는 거 아니야 지금. 야, 한국말 끝까지 들어봐야 되네. 네. 같이 먹고 살자. 그쵸. 너 내가 세 개 정도 갖고 가니까 너 하나만 갖고 가. 파이가 줄잖아. 네.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그 친구도 아, 그렇군요. 그쵸.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해먹는 것도 이제 혼자 해먹으면. 그렇죠. 예. 주변에서 이제 태클이 들어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계명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이분은 뭐 믹스 말고 제가 봤을 때는 직장 생활을 좀 더 오래 했기 때문에 다른 것도 빼먹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로 약간 많이 때우시고 예, 가져가는 거에 대해서 한마디 해도 됩니다. 네, 상관없지. 그렇죠. 상권 다툼이었어요. 자, 원더걸스의 가져가 듣고 옵니다. 배성재 텐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정용국 씨와 함께하는 용한 상담소. 네. 3576님 여자분입니다. 저 포함 친구 4명이 모임을 갔는데요. 자주 남친을 데려오는 친구가 있어요. 최근에 제가 남친이랑 헤어지고 커플 꼴 보기 싫어서 이번엔 여자들끼리만 모였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그 친구가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제 성격이 이상하다고 다른 친구들한테 욕했대요. 제가 꼬인 건 맞는데 막상 욕 먹으니까 기분 나쁘거든요. 이거 제가 할 말 없는 상황인가요? 할 말 없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아, 나머지 두 분 여자 친구분이 남자 친구분을 데리고 오지 않는 그 나머지 두 분은 어떤 느낌인지 모르겠네요. 솔직히 저 같은 경우는
남자애들끼리 만날 때 여자친구나 와이프를 데리고 오면 잘 안 나갑니다. 불편해서. 그래요? 불편하다. 욕도 마음대로 못해. 내가 어떻게 놀래죠 해서. 보통 네, 여자분. 한번 들었어요 그때. 예. 저 오빠는 만나자마자 욕을 하네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이제 그때부터 뭘 해도 네. 내가 아무리 잘 챙겨주고 맛있는 거를 사 먹여도 기본이다. 칭찬도 아니야. 저 혹시 처음 보는 여자분들만 놀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남자분들도 놀랍니다. 그러니까 저는 만나는 사람 만나는데 그냥 갑자기 저도 이제 무심결에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저 오빠는 만나자마자 욕을 하네 그래가지고 나도 너 싫어 이런 느낌으로 해서 이제 그 친구가 와이프다 보니까 대놓고 욕을 못하지 않습니까? 네네. 저는 이제 그딴 곳에 안 나갑니다. 동성끼리만 있는 게 편하긴 한데 여기는 일단은 그 남자친구분을 데리고 오는 걸 보니까 일종의 그 남편 아니 남친 자랑하는 그런 느낌이 약간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뭐 남자친구가 그렇게 잘생기진 않았다는 생각이 살짝 들어요. 왜죠? 느낌 왠지 그럴 것 같아. 왠지. 뭘 근거 가지고 판단을 해야지. 어느 정도. 아, 제 느낌은 살짝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헤어진 것도 본인이 좀 어떻게 좀 좋게 헤어진 것도 아니고 소문은 소문대로 좀 나고 안 좋게 헤어진 이미지가 좀 있어서 아하. 커플끼리는 보기 싫다라는 고 선언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분위기가 이렇게 된 거니까 이건 뭐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중에 계신 분들이 남자친구가 없었으면 본인의 이제 그 사람들을 만들면 되고 남자친구가 있으면 본인이 그냥 가만히 있어야죠. 아. 대다수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끌려오는 남친은 오기 좀 싫었을 것 같아요. 너무 싫죠. 예. 보통 밖에서 담배 하나씩 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톡 한 번씩 하면서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 미치겠어. 날 여기 왜 데려온 거야. 계속 이 얘기하고 있죠. 쏘라고. 예. 아 너무 힘들죠.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자분들 무리에 남자가 한 명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불편해 보일 수가 없어요. 아무튼 네 명이 모임을 갔는데 네. 남친을 자주 데려오는 친구가 있다. 그렇죠. 근데 뭐 어차피 오래 안 갈 거다 보니까 그렇게 뭐 신경 많이 안 쓰셔도 되고요. 우리가 봤을 때 누구나 막 부러워할 만한 남친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아, 곧 잘못되겠지라고 이러서 삼으시면서 앉아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뭘 잘못되기는. 아니 부추기면 되니까. 예, 네, 보통 많이 싸우잖아요 또. 네네. 그러니까 이제 대충 분위기 보시면 아 솔직히 쟤네도 오래 못 가겠다 이런 식으로 자기 위로를 하시면서 앉아 계시는 게 심적으로 도움이 된다. 예, 괜찮죠. 근데 성격이나 아무튼 생각하는 거를 되게 솔직하게 보내셔서 고맙긴 합니다. 네. 최근에 남친이랑 헤어지고 커플 꼴 보기가 싫어서 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꼬인 건 맞는데 막상 욕 먹으니까 기분 나빠요. 아, 맞는 얘기입니다. 예. 자기가 잘못하고 딱이 안 되면 솔직히 기분 나쁘거든. 네네. 어쩔 수 없는 건데 뭐 그 친구가 그렇게 솔직히 부럽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도 사회생활의 일부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냥 앉아 계시면 됩니다. 뭐 이렇게 그 회방 놓거나 네. 약간 이간질할 방법은 없을까요? 그게 솔직히 더 티가 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내가 정말 이쁘다면 그 친구의 남친한테 이제 장난치는 것도 네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네. 자 이분께 용국이의 일침. 정할 말이 없다면 내 성격이 이상한 게 아니라 네 남친 얼굴이 더 이상해라고 얘기해. 그러면 된다. 자 2710님 여자분입니다. 네. 저 포함 3명이 여행을 왔는데요. 친구 둘이 살벌하게 싸웠습니다. 친구 한 명이 여행 코스를 알아서 짜왔는데 다른 친구는 너무 빡빡하게 짠 게 마음에 안 든다고 자기가 다시 짜겠대요. 아. 둘 다 저한테 와서 내일부터 본인이랑 둘이 다니자고 말하는데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럴 땐 중립이 맞는 것 같은데요. 아 어렵네요. 여자 세 분이 오셨다. 예. 남자가 중간에 한 명 껴있으면 무조건 이쁜애 쪽으로 따라갑니다. 계획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 난 얘가 하자는 대로 할 거야. 이렇게 의견이 몰리는데 같은 동성이다 보니까 그럴 수가 있겠네요. 근데 제가 드는 생각은 여행지에 도착을 해서 지금 계획을 세우는 친구의 계획이 더 안 좋을 겁니다. 갑작스럽게 세우다 보니까. 네네. 그러니까 저는 첫 번째 친구를 따라가는 게 제일 좋고 아, 이왕이면은 자기가 중립을 지켜야겠다. 이게 솔직히 제일 힘들거든요. 그쵸. 핸드폰 꺼놓든가. 밥 사주는 친구를 따라가는 게 제일 좋죠. 어디 가서 뭐 할 건데? 나는 선택의 영역이 이제 두 개가 생긴 겁니다. 서로 이제 내가 필요하다 보니까 오늘 어디 갈 거야? 브리핑 한번 해봐. 어디 갔다 어디 갈 거야? 좀 빡시지 않을까? 너는 뭐 할 거야? 난 여기 갔다 쉬려고. 그럼 나 거기 가야겠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약간 상전 아닌 상전이 되는 거죠. 아, 약간 마음에 드는데 골라다니라. 그렇죠. 이게 제일 편하죠. 본인이 일부러 거기서 불편한 티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 명이 홀수로 왔기 때문에 무조건 한쪽 같이 붙어줘야 돼. 그러다 보니까 난 선택할 수 있는 입장에 있다. 네, 두 분 친구 억지로 화해시킬 필요 없습니다. 화해가 안 돼요. 눈치만 보고 나 편한 대로 가면 됩니다. 오늘은 네. 여기 다음 날은 저기.
점심 정도는 뭐 한 친구랑 가고 그렇죠. 저녁 먹을 수 있는 데는 또 다른 친구랑 가고 그렇죠. 이 친구 만나서 쟤 험담하고 쟤 만나서 이 친구 험담하고 채팅창에 얄미워서 그 둘이 다시 붙는 거 아니냐? 아 솔직히 그렇진 않을 거예요. 완전히 이제 네 여행 계획에 마음에 안 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친구한테 갔을 때 저 친구 험담을 많이 해야 돼. 쟤는 학교 다닐 때부터 꼬라지가 저렇더니 여기도 네. 자, 숙소는 근데 갔겠죠? 숙소는 뭐 방을 같이 쓸 수도 있겠죠. 숙소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웬만하면 하회하시고 자 이분께 용국이의 일침. 참 미안한 건 여행을 갔다 오면 욕 먹는 사람은 이 사람입니다. 항상 이 사람이 욕을 먹어.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건 법칙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예. 중립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 네네. 자 광고 듣겠습니다. 배성재 텐 막 나가는 용안 상담소 고민 있는 분들은 언제든지 게시판이나 문자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연이 소개된 분들께는 선물로 관절 건강 기능식품을 보내드립니다. 자 오늘 실밥 괜찮나요? 아 살짝 위험했었는데 잘 넘어갔습니다. 예. 네. 쌍수덕에 보는 맛이 나는 보라였다라고 무카무카님이 보내셨고요. 네네. 이지현님, 용국님 쌍수 관리 잘하시고 다음 주에 붓기 빠진 모습으로 만나요. 네, 붓기가 빠질지 안 빠질지 일단 최대한 노력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박승진님 수술 투혼 방송 감사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 쌍수하세요. 네. 네. 땡튜브의 최현식님 배성재 씨도 쌍수하면 괜찮을 듯 싶네요. 나 진짜 많이 웃을 자신 있어. 제가 봐도 제가 아침마다 매일 빵빵 터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 네. 자 정우 씨 다음 주에 봬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짙은 잘 지내자 우리 끝곡입니다. 예안 꿈꾸세요.